만져 귀를 뚫어라. 안녕하세요. 저는 감독영어 이성엽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나영 학생 옆에 같이 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연습할 발음은 Z 발음입니다. 네, 뭐 이걸 Z라고 하기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Z 발음을 하는 요령은 S 발음 요령을 잘 알고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하냐면 먼저 S 발음 하는 요령을 한번 네,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복습을 한번 해보죠. 예. 혹시 요령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는지? 요령이요? 네, S 발음은 어떻게 했다? 네, 혀끝을 맞아. 네, 소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데 네, S 발음을 하는 요령은 혀끝을 윗니 네. 뒤쪽에 두고 닿지 네. 않게 두고 네. 바람을 길게 네, 그게 S 발음이죠, 그렇죠? 네. 예, 발음 요령 한번 반복을 한번 해볼까요? 나영 학생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혀끝을 윗니 뒤쪽에 두고 그렇지만 네. 닿지 않게. 네. 그리고 네. 바람을 길게. 예, 그게 S 발음 요령이에요. 네. 네. Z 발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 S 발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Z 발음을 할 때는 목소리를 성대를 떨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될 거예요. 예. 근데 진동이 목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입술 이 앞쪽에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네. 입술을 이렇게 떨면 부 이렇게 떨어주면 그 진동 느낌. 네. 부 이렇게 했을 때 입술의 진동이 느껴질 거예요. 네.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S 발음을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입술에 진동이 느껴진다.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예. 그 발음이 우리가 얘기하는 Z 발음이에요. Z 발음입니다. 네. 네. 자, 발음 요령은 이렇게 했고요. S처럼 혀끝을 윗니 뒤쪽에 닿지 않게 두고 발음을 길게. 그때 입술에 진동이 느껴지면 이 Z 발음이 된다. 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어를 바로 연습을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운전할 때 아니면 네. 뭐 길을 걸어갈 때 뭐 술 취한 것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지 마. 이렇게 똑바로 가. 네. 그 말이 이제 zigzag가 되는데 Z-I-G까지만 네, 발음을 먼저 한번 해보면 Zig가 되겠지. Zig. 예, 그 다음에 Z-A-G가 되겠죠. 예, Z-A-G가 되니까 뒤에 나오는 건 Zag가 될 겁니다. Zag. 네, Zig-Zag. Zig-Zag. 네, 두 번째 발음을 다시 한번 볼게요. Zig-Zag. Zig-Zag. 네, 그리고 두 번째 단어인데 우편번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ZIP, COD. 그래서 code. 네. 앞에 있는 ZIP는 zip code. zip code. 네, zip code. zip code. 네, 그게 우편번호라는 뜻이고요. 예, 바지에 달려있는 이 네. 우리 지퍼 있죠? 예, 네. 그 지퍼를 제대로 발음을 하면 ZIPPER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발음을 해보면 zipper. zipper. 네, zipper. zipper. 네. 그리고 네 번째 단어인데 뭐 이 단어 우리 많이 하죠. 제로 네. 그런 제로 지로 제로, 많이 하는데 네. 네. 그 zero입니다. zero죠. 그러면 zero. zero. 예. r 발음도 제대로 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zero. zero. 네, 잘했습니다. 무슨 존 뭐 많아요. 그죠? 네. 무슨 존 뭐 스쿨 존 무슨 네. 존 하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존 그 발음은 J 발음이고 네. 네, J 발음인 거고 Zone에서 나오는 발음은 나영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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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O-U 발음이라고 생각하시고 Zone. Zone. 네. 자, 동물원. 네, 이 단어는 뭐? 제 네. 대표 단어. 예, 제일 대표 단어. 네. Z 발음의 제일 대표 단어죠. 네. 네. 해보겠습니다. U 발음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 Zoo. Zoo. 네, Zoo. Zoo. 네, 잘못 발음하면 그냥 주. 주. 네. 그렇죠. 그 J 발음하고 다른 발음이다. 한 7번 단어, 다음에 밑으로 7번 밑에 있는 단어 몇 개만 제가 읽어볼게요. 자, 7번 단어는 BUZZ가 되겠네요. 초인종 누를 때, 버즈. 네. 모르죠. 다른 게 울리는 소리를 뭐라 하죠? 하여튼 초인종 눌렀을 때 나는 소리를 버즈라는 말도 네. 쓰고요. 그 다음에 벌이나 이런 곤충들이 날아다닐 때, 즈 하고 날아다닐 네. 때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UZZ는 버즈. 버즈. 예, 버즈. 버즈. 네, 그렇게 되고요. 8번 단어인데, 네, 치즈도 우리 많이 쓰죠. 근데 치즈 으 모음도 들어가 있고 우리 말로 표기하면 으 모음도 들어 있고
다음에 Z 발음도 이제 J 발음으로 잘못하고 그러니까 치즈가 아니고 치즈. 치즈. 예, 치즈. 치즈.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할 발음이 있는데 스펠링을 보면 이 Z가 두 개나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네? 발음이 Z가 아닌 게 있어요. 뭐냐면 피자. 어. P-I-Z-Z-A가 네. 돼 있죠. 네. 그런데 근데 거기에 Z는 Z 발음이 아니고 T-S 발음이에요. 그래서 아. 피자가 돼요. 피자가 아니라 네. 피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 Z는 영어 단어가 아니라 아, 어원이 영어가 아니라 아. 이탈리아어예요. 그래 이탈리아어에서 ZZ가 되는 경우에는 TS로 발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에는 피자가 아니라 네. 그냥 피자. 피자. 네. 아. 네. 그래서 스펠링은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어원이 지금 이탈리아어나 다른 쪽에서 왔을 때 이렇게 스펠링하고 좀 다른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아, 14번 단어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아, Z 발음은 대부분은 알파벳 Z로 돼 있을 때는 Z 발음이 나는데 가끔 종종 S 발음일 때 Z 발음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떤 경우냐면 명사의 복수형. 아. 명사 뒤에 S를 붙일 때 그 네. S가 S 발음이 날 때도 있고 아. Z 발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단어 보면 EYE는 I인데 네. 뒤에 S가 붙으면 Eyes가 되겠 Eyes. Eyes. 네. Eyes. 네, Eyes.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yes. Eyes. 네, 그렇게 되어있고요. 열쇠 단어 뒤에도 복수형은 S가 붙는데 K-E-Y, Key에서 S를 붙이면 Keys. Keys. 네, Keys. Keys. 네, Keys. Keys.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조금 긴장을 해서 그런지 Keys 이렇게 억양이 생기는데 네, 평평하게 Keys. Keys. 네, Keys. Keys. 네,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 K-E-Y-S 발음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게 K-I-D 네, 애들이라고 할 때 kid 네. 거기에 S가 붙이면 kids. kids 거기는 왜냐하면 D니까 아. 혀끝이 어디에 붙어야 돼요? 잇몸이 시작하는 네, 그 윗니 뒤쪽에 잇몸 뒤쪽에 붙었다가 네. Z 발음이 나는 거죠. kids 네, kids kids 그렇게 되는 거고 K-E-Y 열쇠라고 할 때는 keys. keys 네, keys kids 그렇게 되는 거 kids 바로 kids 이렇게 나는 거죠. 네. 그다음에 14번 단어 있네요. NOSE 코라고 할 때 여기도 스펠링을 보면 SE가 SE. 있지만 네. 발음은 Z 발음입니다. 그래서 nose. nose. 네,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nose. nose. 네. 그리고 16번 단어하고 20번 단어만 오늘 읽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16번 단어는 RISE인데 스펠링은 마찬가지 Z 발음입니다. 그래서 rise, rise, 네, 아, 올라가다 그런 뜻이죠. 이제 일어나다, 네. 올라가다, rise, rise, 네, 있고요. 마지막 20번 단어는 사용하다라는 단어인데 use죠. 네, 그래서 use, use, 네, use, use, 네, 그래서 use가 아니라 use, use, 네, 스펠링을 보면 use 이렇게 네. 보이는데, 예.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Z 발음은 대부분 Z 알파벳 Z에 들어가 있는데 간혹 S에도 예, Z 발음이 있다. 그리고 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단어 뒤에 오는 명사의 복수형이나 단어 뒤에 오는 경우에 아. 그런 경우에는 Z 발음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말씀드렸던 주의할 단어는 피자. 피자. 예, 피자에는 스펠링은 ZZ 네. 예, Z가 두 개가 들어가 있지만 발음은 Z 발음이 아니다라는 거. 네, 그거 잘 알아주시면 되고요. 네. 자, 단어를 마지막 단어 이제 use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문장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같이 읽어보고 오늘 Z 발음 끝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보면 as busy and dizzy as bees. 이거 뜻이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벌들처럼 바쁘고 어지러운 그런 뜻이겠죠. 네. 네. 그래서 AS에도 as, Z 발음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바쁘다라고 할 때도 분주하다, 바쁘다라고 할 때도 busy가 될 네. 것이고 어지럽다, 정신없다라고 할 때도 dizzy. 네. 그 다음에 또 as가 또 나오네요. as, 그 다음에 be, 벌의 이제 복수형이니까 be의 s 발음, bees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 as busy and dizzy as bees가 될 겁니다. 나영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네. as b
busy and dizzy as bees. 네, 잘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As busy and dizzy as bees. 읽어볼까요? As busy and dizzy as bees. 네, z 발음이 계속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문장. Busy bees, crazy kids, easy quiz. 자, 뒷부분이 다 zzz가 네. 들어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두 단어 같이 읽어보면 busy bees 읽어볼까요? Busy bees. Crazy kids. Crazy kids. 네. Easy quiz. Easy quiz. 네, 잘했습니다. 예, 주의할 발음은 kids인데 네. 예,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keys는 keys. Keys. 예, 가는데 여기다 kid는 kid 이렇게 붙어야 kids. 되니까 kids. Kids. 예, kid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10번 단어인데 이 zoom이란 단어도 쉽게 우리가 줌 이렇게 쉽게 발음을 해버리니까 카메라에 줌 렌즈 달려있는 것처럼 네. 예, 그냥 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z 발음이에요. 그래서 zoom in and zoom out like zombies eyes 입니다. 좀비의 눈들처럼 zoom in, zoom out 해봐 이런 뜻이고요. 네. 자, 나영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Zoom in and zoom out like zombies eyes.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Zoom in and zoom out like zombies eyes. 네, 좀비는 우리 그 아도 아닌 오도 아닌 그 발음. 네. 그래서 zombies.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Zoom in and zoom out like zombies' eyes. 읽어볼까요? Zoom in 네. and zoom out like zombies' eyes. 네. 첫 발음으로 Z가 나올 때 조금 약한 경향이 있는데 Zoom in and zoom out 거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Z를 길게 한번 읽어보세요. Zoom in and zoom out. 네,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Z 발음을 길게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지 발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CN 필리핀 방송